여러분 안녕하세요. 뉴 SP의 기출 공략의 엘리입니다. 최근 SP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죠. 까다로워지고 있는 출제 경향에 대비해서 최신 기출부터 하나하나 최다 문제들을 분석했습니다. SP 시험은 말하기 실전입니다. 외국인 면접관이 영어로 질문을 하면 문법과 어휘에 맞게 논리적으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하고요. 또 유형별 그리고 주제별로 전략적인 답변 구상이 필요합니다. 본 강의는 4등급 이상을 목표로 길고 유창하게 영어 말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수업입니다. 1강부터 13강까지는 개인과 업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출들을 살펴보고 질문의 키워드를 잡는 집중 훈련을 합니다. 질문에서 벗어난 답변은 감점 요인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1강부터 13강의 강의를 통해서 SP 테스트 평가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청출력과 답변 능력, 문장과 언어 구사 능력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할수 있습니다. 14강부터 28강까지는 의견 말하기 관련 문제부터 도표와 사진 관련 기출들을 꼼꼼히 살펴볼 건데요. 길고 유창하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집중 훈련을 합니다. 발음 및 어휘 사용, 문장 구성 능력과 언어 구사 능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29강과 30강은 기사를 듣고 요약하는 파트인데요. 상당 이상의 리스닝 실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1강부터 28강까지 저를 잘 따라오셨다면 서머리 파트에서도 영어 도약을 할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열정 엘리와 함께하는 USB의 기출 공략 기대되시죠? 3등급을 넘어 4등급으로 나아가서 5등급까지. 이상 SP 열정 강사 엘리였습니다. 본 강의에서 뵐게요. 바이바이.